안녕하세요. 저는 판교 열린 하늘문교에 섬기고 있는 윤의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요나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편견에 쌓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지금 구석에 몰려서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어서 요나에게 숨통을 틔워주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 하면 나쁜 선지자, 그리고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보통 생각들 하실 텐데요. 요나가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많다는 것, 책을 통해서 좀 주장하고 싶었고요.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요나가 그렇게 나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아이콘 또는 닮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요나가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 서론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저는 요나를 뭐 믿음의 거장이라고 치켜세우는 건 아니고요. 불완전한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추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비하심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넝쿨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햇빛과 또 벌레까지 예비하셔서 요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 햇빛을 가려주는 방넝쿨만 좋은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넝쿨을 갉아먹는 벌레 그리고 나를 뜨겁게 하는 햇빛까지도 예비하셔서 요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예비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요나서를 더욱더 풍성하게 묵상하시고 요나서에 나오는 큰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